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골프장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골프를 칠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한정적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북한에도 사실은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유일한 18홀 정규 규격 골프장인 평양 골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골프장은 1987년 6월에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9년 6월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는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약 27km 거리의 남포시 태성호 옆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평양 시내에서는 차로 약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네나라의 평양 골프장 소개를 보면요. 약200 정도 부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이 한 번에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공을 형상한 정문을 통과해 군의 길을 걸으면 시원하게 뻗어나간 골프 주로들이 한눈에 들어온다라면서 전반 9개 홀과 후반 9개 홀 모두 18개 홀, 연장 길이 6,777야드로 설계된 골프 주로는 국제 경기도 원만하게 치를 수 있게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북한의 외국문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온 사진첩의 모습인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평양 골프장은 태성호반과 석천산 기슭을 끼고 있어 주위의 자연 경치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시설을 보면요. 10개 동의 숙소 외에도 운동실과 물놀이장, 탁구장과 당구장, 낚시터, 보트장 등을 갖추고 있는 종합 레저 시설이라고 합니다. 사진첩에는 한번 이곳에 오면 저도 모르게 단골 손님이 되는 평양 골프장은 손님들에게 유다른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또 이렇게 사진첩에는 홀별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평양 골프장은 미국의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국가별 최고 골프장을 선정해 발표한 그 명단에도 들어가 있는 골프장이래요. 북한은 어차피 골프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북한 최고의 골프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한편 미국의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골프장 10곳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요. 평양 골프장을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를 했습니다. 평양 골프장은 코스가 아주 좁고 나무들이 늘어선 데다가 이 골프장 옆에 바위가 많아서 제대로 공을 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수 없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북한의 억압된 분위기를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트립어드바이저에도 평양 골프장 리뷰가 6개 있네요. 조지아 사람이 리뷰를 남겼는데 명성에 걸맞게 시골 환경을 갖추고 있다. 코스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놀랐대요. 그린피는 약간 비쌌다. 와, 이 조지 아저씨 진짜 대단한 경험을 하고 오셨네요. 평생 썰풀 수 있죠. 이바라키현에서 오신 일본인 아저씨도 리뷰를 남기셨고요. 또 평양 골프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이곳에서 처음 가진 라운드에서 기록했다는 스코어 38언더 34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04년 7월에 친애하는 허풍쟁이와 티오프하기라는 기사에서 세계 최우수 골퍼는 다름 아닌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라면서 북한 언론에 따르면 그는 정기적으로 골프를 하며 한 라운드에 서너 번씩 홀인원을 한다라고 썼습니다. 또 북한 언론은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라운딩한 1994년 첫 홀에서 이글을 잡고 이후 9개 홀에서 홀인원을 해 모두 34타, 즉38 언더파를 기록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생애 처음이자 단한번 골프를 쳤는데 38 언더파, 34타를 치는 대기록을 냈다는 거죠. 이거 뭐 뽕도 적당히 쳐야 속아주죠. 김정일을 신격화하기 위한 북한의 선전을 비꼬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조선관광이라는 북한의 관광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열렸었는데 지금은 열리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 조선관광 사이트를 보면은
평양 골프장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손님들은 자기의 기호에 따라 태성호에서 금방 잡은 잉어 요리와 주변의 산들에서 채취한 곰치, 두릅, 고사리와 같은 산나물 요리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저희는 잉어를 거의 안 먹잖아요. 근데 잉어로 무슨 요리를 해서 될지 궁금하네요. 골프장 옆에 호수에서 난 물고기를 먹는다는 걸 봐서는 여기 골프장은 농약은 안 치나 봐요. 골프 관광을 희망하는 분들은 여명 골프 여행사와 연계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2022년에 이곳에서 골프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평양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 대회는 가을철 골프 애호가 경기 결승전으로 약 6년 만에 재개된 대회였다고 해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도 같은 대회를 개최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네요. 이런 스포츠 행사 같은 관광산업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화벌이가 필요한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2년 넘게 국경을 폐쇄했던 북한으로서는 이런 관광 사업을 빠르게 재개하는 것이 필요했을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기 전에는 그래도 유럽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트립어드바이저의 리뷰도 남아 있는 거죠. 과거에 KLPGA에서 이곳 평양 골프장에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인데요. 그때 대회가 평화자동차 KLPGA 평양 오픈 골프대회였고 송보배 선수가 우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린이 그냥 잔디만 짧게 깎아둔 수준이라 이 속도가 붙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고 해요. 사실 북한에는 2008년에 완공된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실제 운영되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어서 2010년 3월에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왕래도 끊기고 골프장은 더욱 손쓰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 아난티 금강산 골프장에 대해 잠시 알아보면요. 국내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북한이 현대 아산에 임대해준 대지 51만 평을 50년간 재임대해서 세운 그런 시설입니다. 금강산 아난티 골프 온천 리조트는 모든 홀에서 비로봉 등 외금강의 절경을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코스도 아주 재밌는데요. 파3인 14번 홀에는 그린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공을 그린 위에 올리기만 하면 홀로 빨려 들어가게 설계된 깔때기 그린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또 3번 홀은 1014야드의 파7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아주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야외 유황 노천 온천탕 그리고 자쿠지 빌라 등의 부대시설도 잘 갖춰진 곳인데요. 뭐 제대로 사용을 못해보고 문을 닫게 된 거죠. 이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에서도 대회가 열린 적이 있긴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KPGA에서 주최한 금강산 아난티 NH농협 오픈 대회인데요. 당시에 우승을 한 김영태 선수는 페어웨이나 그린 상태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양 골프장이랑은 다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기술로 관리를 했던 그런 코스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2019년 10월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해 12월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2020년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인 2022년 4월 미국의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요.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 건물을 비롯해서 주변의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돼서 콘크리트 토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구글어스의 이미지는 2011년 사진이거든요. 이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철거가 거의 된 상태고요. 그 아래에 금강산 해금강 호텔 해체도 상단 부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총 7층 높이의 해금강 호텔은 윗부분이 모두 사라져가지고 지금 1층에서 3층가량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에 통일부는 우리 시설 해체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고요. 그 당시에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서 북측의 남측 시설 철거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난티는 지난 2022년 금강산 관광특구에 보유한 골프장과 리조트의 그 자산 507억 원을 모두 손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나 이 대북사업이 잘 되면은 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일이 틀어지게 되면은 투자금을 하나도 못 건지고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무리 수익이 욕심이 난다고 해도 북한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지역에 이렇게 자산을 투자하는 게 저는 썩 내키지가 않거든요. 아난티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금강산 골프장 일대의 토지 사용권이 2048년까지니까요. 앞으로 한 25년이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진다고 해도 아난티가 금강산에 다시 투자를 할까요? 남북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일 때마다 대북 관련주로 아직도 아난티 주가가 막 들썩들썩 하던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지난 9월에 위성사진을 보면 여기 클럽하우스 앞에 도로가 노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북한이 이런 폐시설의 도로 같은 데를 활용해서 수확한 옥수수를 말리는데 그 도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철만 되면은 도로 곳곳에 이렇게 노랗게 옥수수를 널어놓은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북한의 골프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북한의 골프장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뭐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골프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북한이 다 주변에 민둥산인데 이 골프장 주변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데만 숲을 남겨놨네요. 여기 골프장 경관을 위해서 이 주변에는 숲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평양 골프장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